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쇠고기 장조림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귀한다고 소고기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2kg 샀거든요. 이건 엉치살이고 이거는 꾸리살이고 남았는데 300g 좀 되거든요. 까리고추랑 마늘 넣고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데쳐내서 할게요. 그리고 조금 맹물에다가 그냥 삶아내는데요. 속에 있는 핏물 조금 빠져나오도록 조금 삶을게요. 헹궈서 이 물은 버리고 고기만 쓰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가 잠길 만큼의 물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. 소주나 맛술이나 있으면은 한 두 스푼 넣고요. 이거는 저는 생강잼을 넣는데 생강 말린 거든지 생강 종류가 있으면은 좀 넣어주시면 냄새 좀 제거하는데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찢었을 때 쪽쪽 찢기는 정도만 되면 돼요. 물이 끓으면 불을 낮췄어요. 한 30분 푹 끓이겠습니다. 끓래요? 그러면 이제 불 낮출게요. 이제 푹 끓일게요. 불을 낮춰서 뭉근하게 한 30분 끓였거든요. 이거를 찢어서 다시 양념해서 또 한참 더 끓여야 돼요. 먹고 볼 만큼. 그럼 다시 국물에다 넣을게요. 지금 이 국물에 물은 종이컵 두 컵 정도의 분량이거든요. 이제 끓이면은 좀 더 빨리 있겠죠. 한 시간 이상은 푹 끓여야지 먹기가 딱 좋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푹 끓여야 되는데 물이 모자라요.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추가,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물을 더 추가해가지고요. 고기가 잠기면서 위에 조금 더 위로 올라올 만큼요. 이 물을 또 한 반쯤 줄 때까지도 끓여야 되거든요. 올리고당 소주잔 한 컵 넣고요. 한 반 컵 더 넣고요. 그리고 진간장 넣어야 되는데 진간장이 좀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. 진간장 6스푼 들어가고요. 후춧가루 약간 넣겠습니다. 이제 이 고기가 좀 푹 물러서 씹어 먹기 좋을 정도로 푹 끓일게요. 불 낮춰서 뚜껑 덮고요. 그리고 마늘은 좀 이따 넣을게요. 너무 처음부터 넣으면 마늘 부서지거든요. 불을 가장 낮춰가지고 뚜껑 덮고 한 20분 푹 끓였거든요. 마늘을 넣을게요. 이제 마늘이랑 이거 까리고추만 이제 익히면 돼요. 마늘 종이컵 한 컵 넣었고요. 그리고 까리고추도 종이컵 한 컵 정도의 분량을 넣을게요. 어린이들이나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피망 잘라 넣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뚜껑을 덮고 예전에 불을 낮췄거든요. 장조림이나 이런 소고기 국거리 같은 거는 한 시간 정도는 끓여야지 먹기 좋을 만큼 맛있게 끓여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맛있는 장조림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